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DIY 은별입니다. 이번에는 심플한 봉투가 돋보이는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디자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준비해 주세요. 도안은 카페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요. 두 가지 디자인이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먼저 머메이드지에 제접착풀로 도안을 붙여줄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만 제접착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커팅을 다 하고 난 뒤에 점선에는 탈선을 넣어주세요. 도안을 떼어내주시고 칼선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글씨를 쉽게 자를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먼저 안쪽 구멍을 다 뚫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곽선을 잘라나가면은 글씨를 예쁘게 잘라나갈 수 있어요. 다른 부품들도 도안을 따라서 커팅해주세요. 실선은 커팅, 점선은 칼선. 조립하기 전에 부품이 다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봉투를 조립해줄게요. 날개에 목공용 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봉투 조립 완료! 안쪽 카드들을 조립해봅시다. 첫 번째, 사랑해요 글씨를 붙여주시고요. 아래 큰 하트를 조립해볼게요. 하트의 한쪽 면에 목공용 풀을 발라서 세 개를 먼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목공용 풀로 면끈을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양쪽 면에 목공용 풀을 발라서 나머지 면을 마감해주시면 됩니다. 도안을 대고 적당한 길이로 끊어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목공용 풀을 충분히 발라서 짠! 이렇게 첫 번째 팝업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목공용 풀로 카드에 붙여주세요. 끝부분이 카드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붙여주셔야 돼요. 쏙! 봉투 안에 들어가고요. 귀여운 구조의 간단한 팝업 카드를 하나를 완성했어요. 두 번째 디자인을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디테일이 다르죠? 면끈을 도안에 맞춰서 끊어주시고요. 하트의 한쪽 면에 목공용 풀로 면끈을 붙여주시고 다른 한쪽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총 4개를 붙여주세요. 도안을 대고 적당한 위치에 하트를 붙여주세요. 구조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종이를 덧대주고요. 팝업에 목공용 풀을 발라서 카드에 붙여주세요. 붙이는 순서랑 위치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트가 안쪽, 사랑해요 글씨가 바깥쪽에 붙게 위치를 잘 잡아서 카드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실은 첫 번째 카드를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카드처럼 수정하면 예쁘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두 개 다 예쁜 것 같아서 두 가지 디자인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들기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 같이 또 다른 재밌는 만들기 해요. 감사합니다.